63개국이 참석하는 세계인의 축제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범도민 지원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유지훈 기자입니다.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시작된 세계 군문화 엑스포 범도민 지원 협의회 출범식. 코로나19로 2년간 미뤄졌지만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군문화 엑스포인 만큼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장준규 예비역 육군대장이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참석해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에서도 군과 관과 그리고 또 민이 함께 엑스포를 준비하는 행사는 우리 계룡의 세계 군문화 엑스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한테 도민들의 그런 위상을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오늘 출범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지사와 장준규 예비역 육군대장을 비롯한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출범식. 협의회는 11개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을 돕게 됩니다. 범도민 지원협의회 출범식은 그야말로 도민이 누구나가 엑스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행사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범도민 지원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조직위원회, 국방부, 육해 공군, 계룡시가 3일째 되어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계룡대 활주로에서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펼쳐집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